정다혜 씨. 네. 네. 처음에 눈여겨봤던 게 피아노과가 제일 네. 눈에 들어왔어요. 피아노 실력 어느 정도 되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전공자분들보다는 못 치고 일반인 분들보다는 조금 잘 치는 정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피아노 몇 학년? 지금 이제 가정이 지금 3학년인데 이번에 휴학을 할 것 같아서 아마 내년에 3학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장래희망이 언론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장래희망은 언론이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뭐 기자들도 여기 저도 기자지만 유형이 되게 많잖아요. 뭐 뉴스를 할 수도 있고 취재를 할 수도 있고 뭐 포토를 찍을 수도 있고 많은데 어떤 기자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제 나이대마다 그게 이제 뭐 경험을 쌓아가면서 또 막 바뀔 수도 있는데 네네. 지금은 막 이것저것 전국에 있는 맛집 같은 거 그런 쪽으로 생생정보통 네 그런 쪽으로. 것도 하고 싶고 약간 너무 깊숙이까지는 아니어도 막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사람들이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재미 같은 거 그런 거리들을 취재하고 싶어요. 그런 기자 그런 기자 네. 뭐 남자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뭐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강동원씨 좋아 요리하는 남자는 아닌데 네 그냥. 요리하는 남자 그냥 강동원 네, 왜 좋아하는가 하면 그냥 강동원 네 강동원씨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곧 만나 뵙지 않을까요? 이제 미스코리아 완전 영광이죠 그러면 저한테 너무 영광이에요 그럼 강동원씨한테 한마디 영상 강동원씨 저 미스코리아 이번에 된 정다혜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남자 연예인에 관심이 없는데 강동원 씨는 정말 만인의 연인이고 자꾸 친구들도 공공재라고 그러는데 언제 한번 꼭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1대1로 제가 영화 또 1대1로 봐야 돼요? 영화 시사회는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1대1로 본 기회도 있었으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저희가 조금 죄송하지만 약간 웃었어요. 이게 너무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강동원 씨 꼭 연락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2주 동안 지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정말 막 화려한 행보가 저는 너무 딱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느 쪽으로 나가고 싶고 뭐 그런지 한 번씩 들어볼까요? 저는 학교에서 무용을 하던 중에 이제 미스코리아 꿈이 생겨서 휴학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무용을 끝까지 할 생각인데 이제 연기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연기를 배워서 뭐 연기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이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걸 한번 배워서 아마 제 무용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게 한예리 씨처럼 이렇게 누구요? 누구? 한예리 씨처럼 연기도 하면서 자신의 그런 전공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한번 활동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나 씨는 어떤 쪽으로? 저는 이 기회가 너무 영광스러운 기회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해보고 싶어요. 또 특히 제 꿈이 엔젤 봉사자예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려서 의미 있는 단체 이런 것을 홍보대사로 하고 싶고요. 좀 너무 좋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싶고 또 아나운서 쪽으로 이렇게 리포터나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다혜 씨. 저도 제 꿈이 언론인이니까 이 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그런 기회들을 언론인으로서 뭔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해서 좀 경험을 많이 쌓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졸업할 때까지 언론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언론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취직? 저희 회사? 좋죠. 네. 자, 오늘 2017 미스코리아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에서 MHN 독자 여러분, 더운데 건강 꼭 챙기세요! 챙기세요.